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입니다.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나 변호사님 덕분입니다. 할 말씀을요. 지금 구치소에 가셔서 수습 검사하시면 다 끝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나랑 얘기 좀 해요. 짱변 지금 힘든 거 압니다.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울지도 충분히 알아요. 근데 나 이걸로 짱변 잃고 싶지 않아요. 어떡할까요? 어떻게 하면 나 다시 볼래요? 뭐든지 다 할게요.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요. 나 지금 원망할 사람이 필요해요. 남이 아니면 날 원망할 거니까.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계속 미워할 수 있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잘 가십니다.